가장 돌직구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리 그렇게 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었고 TV에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는 부담스러운 무대이긴 했지만 미리 만들어둔 미니 믹스를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 이어트는 것이 DJing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세요. 아,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어떤 DJ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어요. 네. 내 앞에 뭐 어떤 누구의 DJ, 누군지부터는 모르겠지만 이 세트를 짜와서 음악을 트는 게 이게 DJ인가? 현장에서 네. 어떤 이제 사람들의 호흡을 입고 음악을 트는 게 DJ인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트랙터를 쓰고 누군가는 맥북을 쓰고 누군가는 CDJ를 쓰고 CDJ도 버전이 되게 다양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든 기계를 다 쓰는 게 정말 리얼 DJ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늘 믹셋을 짜오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이게 현장에서 순간 하다못해 영업진이 내려와서 쉬운 노래 좀 틀어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누나 이런 노래 있으면 좀 틀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경우도 있고 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다운되면 아 이쯤에서 내가 좀 이거는 틀어줘야겠다 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의 추구방식은 그래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작품 위주의 공연을 했던 사람이라서 제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음악적으로 현장에서 순간순간 노는 것도 좋아요. 네. 음악을 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근데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공연의 완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춤의 안무를 짜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코드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코드를 틀었을 때 그 다음에 상승 코드를 이 코드를 썼을 때 혹은 네. 이 노래 가장 궁합이 맞는 A, B, C, D의 어떤 기본의 폼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방송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네. 준비를 당연히 해봤던 거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무도 준비 안 해왔을까요? 과연? 다들 어느 정도 준비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네. 과연 그 방송에서 현장에서 다? 그러기에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실제 방송의 미션 중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한 시간을 완벽하게 짜와서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가 아니라 벗어날 수도 있고 현장감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오늘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겠다. 이 클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뭐 페스티벌에서는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공연의 완성도를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네.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되 현장에서 얼마든지 아, 네. 그럴 수는 있게. 있지만 기본적인 준비는 해가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약간 우리 얘기가 핀트가 조금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플레이하셨을 때 보면 페이더가 내려가 있는 채널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뭐라죠? 채널이 하나 올라가 있는데 그 채널에서 음악이 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미리 믹스가 된 음악을 그 매시업 아 매시업이 돼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여러 그 트랙들을 네네네네. 만들어 와서 트는 것도 DJ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DJ 조이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서 매시업은 물론 현장에서 매시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날의 오브 미션에서 제가 가지고 가야 될 방향성은 현장 매시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림을 네. 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히 제가 매시업을 안 해가면 아예 할 수조차 없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클럽에서 음악을 들 때는 그 정도까지 매시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매시업도 가능하고 또 매시업이 된 음악을 틀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힙합의 어떤 음악을 따와서 앞뒤는 일렉트로 이제 네. 비팅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작업을 해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매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DJ의 방식이다라기보다는 그거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 그거는 DJ가 아니지라고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 아니 나와 다르다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네.
DJ들 사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분들이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시 네. 네. 물어본 건데. 네. 이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네. 그 당시에 트랙이 굉장히 믹싱 구간이 다 달랐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오빠 말한 대로 8박도 있었고 4박도 있었고 바로 큐로 가는 컷 믹싱도 있었고 그러니까 믹싱이 15초 걸리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다양하게 갔냐면 다 다르게 했냐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트를 다르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완성도 있게 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수가 나왔죠. 네, 그 3, 4일 안에 계속 그걸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냈다가 매쉬업을 해서 붙여서 또 좀 더 더 줄여보고 왜냐면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놓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실수를 많이 했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당연한 거고 그들의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그렇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당시에 5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나름의 준비를 해간 거기 때문에 아직도 후회는 없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논란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하고 싶은데 이 트랙치는 못하는 DJ라는 건 이미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미니 믹스들을 조금씩 만들어와서 들었던 건 어떤 방송을 위해서였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플레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공연 현장에서는 네. 이제 오로지 방송용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5분이라는 제한적인 시간. 그럼 뭐 그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야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지 되게 궁금한데 헤드라이너 출연이 본인에게 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 딱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일이 반에 반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실이겠죠. 네. 근데 저한테 나온 게 적나라. 아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구나. 현장 대처 능력이 확실히 오래된 경험이 많은 DJ들보다 떨어지고 근데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했을 때도 정말 무대 베테랑처럼 오래 계신 경험의 선배들을 네.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요. 신선함은 물론 항상 뉴한, 영한 사람들을 또 베테랑들이 못 따라가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그런 부분에 내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구나 느꼈고 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얻은 게 있다면 이 방송으로 인해서 또 논란이 된 만큼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제 이름을 한번 확실히 또 알리게 되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방송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콜이 되게 많았어요. 지문도 네.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득이 될 수 있고 근데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득으로 만드는 건 저의 몫이겠죠. 몫이에요. 앞으로의 네. 과제네요. 그렇죠. 등으로 만드는 것도 실로 만드는 것도 저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DJ 조씨가 만약에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해서 이 뭐 DJ에게 떠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시기겠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첫 방송이 나온 날 제가 이제 심심한 이유로 이제 조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어차피 네가 DJ란 직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평생 이 업으로 살 거면 이걸 이겨내는 것 또한 너에게 숙제인 것 같다. 뭐 그게 크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방송을 본 다음 날 이제 제가 카톡으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용기죠 사실. 네. 네. 왜냐면 이제 퍼포먼스는 사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정도의 네.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악성과 뭐 플레이적인 약간 테크닉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네.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돼요.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여기 나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 평상시에 이 프로를 즐겨보시나요? 네, 너무 재밌게 또 하시잖아요. 약간 궁금하게 예고편으로. 근데 아직 그 시 감독의 그 약간 그 네. 임팩팅이 좀 약간 좀 모자라서 저희 얼굴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밖에 기술이 없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바이펙스 13 그 네. 시절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이런... 네, 지난번에 그거 할 때도 이렇게 네. 얼굴만 이렇게 부각시켜놓고 네.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한 명과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EDM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니 DJ 아티스트, 프로듀서들, 네. DJ들이 음악을 트랙을 냈을 때 홍보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저한테 자꾸 소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다른 연예인 DJ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도 출신 성분이 오리지널로 이렇게 해온 사람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는 그래요. 박명수 씨가 됐든 네. 누가 됐든 간에 그들이 이 분야에 어쨌건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효과를 그들만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이죠. 네, 현실이죠. 네. 왜냐면 DJ 조를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 그런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저희한테 굉장히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 분야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가치가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DJ들이 서로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 그러니까 현민 오빠가 빠세 그 저는 진짜 놀랐어요. 방송이 되죠? 네! 방송에 나오죠. 아니 저게 어떻게 일례 어떻게 저게 좋게 되지? 어떻게 저게 힐링 캠프에 나오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들 씹어대는 거야? 저는 그거 아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만들어봤냐? 라고 아니야. 봤습니까? 아니야. 봤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DJ 쿠우가 됐든 한민이 됐든 누가 됐든 트랙을 냈을 때 우리가 전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음악을 서로 틀어주고 공유하고 같이 알려주는 제가 가장 슬펐던 건 뭐였냐면요 저한테 오는 화살보다도 왜 서로도 못 잡아먹어 산다는지 방송에서 그렇게 까고 씹는 부분만 비춰질 게 아니라 정말 이 헤드라이너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DJ들한테 전체에 굉장히 디벨롭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아, DJ들이 저렇게 음악을 트는구나. 네. 아, 저런 음악이 바로 클럽에서 틀어지는 음악이고 아, 페스티벌도 있고 저런 DJ들이 있구나.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통로였거든요. 그때 SNS를 보는 저의 마음이 되게 처참했어요. 왜냐면 저렇게 나왔을 때 모두가 하나로 네. 협해서 팍팍 밀어주고 정말 같이 홍보해주고 와우팀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야 DJ 한민이 이런 걸 해 우리 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로 밀어주고 같이 봐주고 공유해주고 서로 의견 나눠주고 이랬을 때 모두에게 좋은 거라는 걸 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와우팀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DJ 한민이 하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겠다는 아. 네. 아 그럼 저 너무 감사하죠. 아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국장 선배님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게 너무 슬펐다. 정말 모두가 우리 한마음이 돼서 신 자체를 키우고 형성시키고 해야 우리들이 정말 잘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마음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저의 행보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 DJ로 다들 많이 고생하고 힘들고 일하기 힘든 DJ들이 워낙 많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들만큼은 아니지만 혹은 저 이상으로 또 많이 활동을 네. 하는 DJ도 있지만 조금 중국이나 뭐 외국 쪽에 많이 조금 기울이려고 해요. 네. 행복을 더. 이유는 제가 중국 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죠? 클럽 쪽을 좀 원하는 한국 DJ에 대한 뭐 배우도 좋다고 하니까 배우도 배우지만 오히려 제가 지금 못 터서는 건 나 몸값 이렇게 데려가줘가 아니라 돈이 얼마든지 상관없으니
나를 알리고 싶고 한국 DJ들하고 함께 더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아시아 DJ들을, 아시아 프로듀서들을 사실 유럽에서 크게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중국이나 일본, 또 동남아 이쪽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들 실력 있는 DJ들이 한국에서 더 넓게 나아가서 많이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최대한 닿는 대로 외국으로 많이 좀 나가고 싶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시야도 넓히고 음악도 더 다양하게 접하고 많은 저 한국 DJ들 네. 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하고 또 교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좀 그쪽으로 생각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보컬 쪽으로도 네. 제가 제 노래를 좀 해보고 싶고 해서 만약에 이제 여자 DJ들 중에 본인의 순위를 내린다면? 제가 1등이죠. 아니 그게 뭐냐면 네.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틀어야 돼요, DJ. 아, 그게 없으면, 네, 네, 그게 없으면 못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거를 샤넬하고 연결해서 MNET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아.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 네. 누가 더 근데 샤넬이 본인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요. DJ는 그런 생각이 없이 음악을 틀 수 없고 아, 내 음악이 네. 내가 오늘 선곡해오고 트는 음악 최고라고 생각을 네. 해야 되니까 사실은 네. 저희 시간곡이 그 소다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맘에 안 들더라는 이제 디스곡을 내기도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브라더 소다도 안 먹더라고요. 아. 오늘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아. 방송이 느려요 이제 이거 맛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맛없어서 브라더 소다가 맛이 없다고요? 네네 맘에 안 들죠. 와우 TV를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저희가 또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나만 파이팅! 감사해요!